보여주자. 145g 작은 공이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 다시 야구의 시간입니다. 컴투스 프로야구. 다시 야구의 시간입니다. 컴투스와 함께하는 스포츠토크 해킹 스토킹. 아, 오늘 LG 트윈스의 박동원 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실 저도 기아 타이거즈의 박동원도 어색하긴 했는데 LG 트윈스 박동원 상당히 어색합니다.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은 소감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줄무늬는 좀 더 길어 보인다. 아, 약간 말라 보이고. 근데 너 짧아 보이는데 다리가? 어, 그래가지고 좀 막 저보고 키 커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너무 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표정 어색하다잖아 감독님이. 좋은 투수들이 LG 트윈스 많잖아요. 네. 어떤 투수의 공이 제일 궁금하고 받아보고 싶으셨어요? 그냥 전부 다 받아보고 싶었는데요. 자, 당황스러운 것도 좀 있었어요. 당황스러운 거요? 그렇게 공이 빠를 거라 생각 안 하고 준비를 하고 들어갔다가 공이 다들 너무 빨라가지고 아 이제 좀 긴장을 해야겠구나. 내가 넥센 시절에서 내 공 되게 잘 잡던데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좀 달라가지고 네, 확실히 내가 던질 때는 되게 여유 있게 막 되게 잘 잡았는데? 히어로즈 시절에 심창현이랑 같이 해본 적 있으시잖아요. 네. 포수 입장에서 봤을 때 심창이라는 투수는 어떤 투수인가요? 갓 군대 제대하고 왔었는데 수창이 형이 저 처음 보는데도 야 공 어때?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아 저에게도 이렇게 공이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봐준 선수가 있어가지고 되게 어린 선수들은 이제 공만 잡고 이제 뭐 좋았어 뭐 이렇게 끝인데 너무 자세하게 질문을 해주니까 제가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강민호, 김태군, 유강남, 최재훈 뭐 수많은 포수랑 했잖아. 박동원 원픽. 박동원 1등. 그러면 심창희 해설위원이 박동원 선수를 원픽으로 꼽는 이유, 포수로서의 장점이 뭐예요? 일단 주자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난. 워낙 어깨가 좋으니까. 그리고 워낙 리드도 잘하고. 그러니까 믿고 던지는 거지. 근데 주자 2루에 갖다 놓네? 2루타 맞아가지고. 다시 야구의 시간입니다. 선물을 증정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컴투스 홈런 레이스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팀의 1위는 한번 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가하신답니다. 김현수죠. 바로. 가세요. 야, 체인지업. 체인지업 던져버리네. 야, 이제 체인지업 좋네. 와, 대박. 15만 점이야. 저요? 15만 4천 점. 허수이 그렇게 했는데요? 역대. 이 봐봐, 39만 점, 48만 점, 130, 100만 점. 이거는 편집은 안 될 거예요. 최저점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나갑니다. 올 시즌 어찌됐건 LG 트윈스의 유니폼을 입고 새롭게 시즌 함께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올 시즌 임하는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항상 좀 맞는 경기를 이기고 싶고요. 저희가 또 잘하고 있어야 그 큰 함성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함성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야구의 시간입니다. 감독님 오시고 나서 한 경기도 못 나왔잖아. 아버님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맨날 추억이 있는데 어떻게 내보내. 맨날 폭폭 받았는데. 맨날 위에서 던졌다 밑에서 던졌다. 제정신이 아니었어. 방송도 제정신으로 하는 게 맞았어. 그 김코치님이 또 이제 저 하나 때 또 이렇게 다 저를 만들어주셨죠. 어느 날 미팅 시간에 늦게 들어오더라고. 너 뭐 하는 놈이야? 아버지하고 아들한테 욕먹은 유일한 놈이거든. 아, 미팅 시간을 깜빡해가지고 제가 잠시 들어갔는데 전부 다 있더라고. 그래서 에? 뭐 하는 놈이야? 그 무릎 꿇고 여기 삼루 쪽에 최고 시청률 경기잖아 그해. 제가 그때부터 방송을 했어야 됩니다. 그때 그 경기가 최고 시청률이 나왔어.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 뭐야? 아 심수창이 저 좋은 공을 갖고 왜 18번이나 쳤을까? 네. 못 이겼을까? 네. 보고 나서 알았어. 아 이렇게 하면 지는구나. 이길 수가 없구나. 수창형이랑 사이판 바다에서 야간 운동하면서 공에 막 소원 적어서 바다에 던졌다. 진짜로 소원 적어서. 올해 막 너틀도 하고 막. 야 그래 그거 생각나? 생수 물에. 뭐 생수 뭐야? 물 조금 이만큼 남겨. 거기에 방울을 껴. 진짜로 이게 언제 해? 진짜로 네. 그런 다음에 뚜껑을 팍 닫아. 그 다음에 정찬원이 왔어 내 방에. 어 형 물 좀 먹게요. 그거 따서 먹는데요. 하수구 냄새. 진짜로 우리 같이 그걸 한 거야? 생각나지?
그때 형이 저는 거의 서른 살이었어요. 아 그래? 네. 근데 내가 그런 그 짓거리 하고 있던 거야? 네. 제가 형한테 진짜 너무 많은 걸 배웠죠. 야구는 안 배우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많이. 너도 그 박물 먹었잖아. 저도 한번 당해서 찬원이한테 간 거죠. 그 다음부터 물 먹었다 했잖아. 신인 때 이제 뭐 사이판에서 무슨 물건 액세서리 이런 거 파는데 데리고 가서 종이 같은데 이제 사인을 해야 아주 잘한대요. 그래서 아 그 볼펜을 딱 했는데 전기가 오는 거예요. 전기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전기 쇼 오는 거 있잖아. 껌 빼고 막 전기 오는 거 그래서 야 여기 종이 사인하라고 잘한다고 전기 볼펜 준다면 예 우신봉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우신봉이 누구예요? 하나 우규민 심수창 봉준호 우신봉들이 만나가지고 제가 아. 박물은 잊을 수가 없어. 근데 참마 창피해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여태까지 아직도 그것보다 고약한 냄새는 맡아보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나승리 투수 얘가 홀드하자 했는데 아, 그때 있었잖아요. 했지? 저희가 약속을 했거든요. 이제 네. 규민 형이 마무리 투수였고 이제 네. 저는 이제 중간으로 나오고 수창이 선발이었으니까 이제 필승조 들어가서 그렇지. 형이 선발 던졌는데 제가 두산이랑 그때 3대2였어요. 근데 대형이 형이 센터플라이를 헤딩했지? 놓쳤어요. 아, 맞아. 이거 라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네. 그래서 제 패전 투수가 됐고 네. 이제 수창이 형 승을 날렸어요. 네. 그 벤치에서 이제 네. 너무 막 이제 미안해가지고 막 울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 그럼 본인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대형 잘못이지. 그러니까. 선글라스 해인데 여기다 놓은 거야. 다시 야구의 시간입니다. 컴투스와 함께하는 스포츠 토크 해킹 스토킹. 오늘 스토킹 가족이죠. 박혜민 선수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랜만인데 저희 스토킹 그리고 컴투스 팬들한테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제는 LG 트윈스 박혜민입니다. 야! 지난 시즌은 LG 트윈스에 와서 본인의 기록, 본인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뭐 초반에는 엄청 힘들었지만 그래도 후반기 가면서 제 페이스를 찾아서 나쁘지 않은 시즌이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다시 야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컴투스랑 같이 왔기 때문에 박혜민 선수의 선수카드를 사실 제가 받아왔어요. 커리어 하이 기록했을 때 보면 정확도 83에 파워 78, 선구 81, 주력이 90에 수비가 93이에요. 이게 지난 시즌 어떻게 바뀌었냐면 82, 75, 81에 주력은 88 거의 비슷하고 수비 93 여전하더라고요. 이제 분석한다.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또. 요 수치는 어떻게 보세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 더 해가지고 23년 카드는 이거보다 더 좋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런 20개. 다시 야구의 시간입니다. 홈런 레이스, 컴퓨터와 함께하는 홈런 레이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더보드 보시면 현재 1위가 김광현 선수고요. 홈런 레이스 게임을 통해서 저 점수를 획득하시면 되는데 선수에게 참가 의사를 여쭙고 있습니다. 참가해 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외국인 선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피렐라. 피렐라. 네. 피렐라 최정희 했었는데. 했었어요? 갔어. 골든볼. 아이고, 슬라이더. 맞네. 김광현 어떻게 이렇게 쳤지? 아이고, 피렐라가 비거리가 20m밖에 안 나오네. 피렐라 타이밍 늦네. 내가 뚝딱이가 됐어. 이거 봐. 지금 홈런 한 개 친 거야? 갔다. 이건 너무 왔다. 끝났어. 예? 네? 끝났어요? 예. 15개. 아쉽네요. 헬스 드리고 싶었는데 또 스토킹 가족이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 꼭 탔으면 좋겠는데. 네. 하나 사주십시오 그냥. 아? 후배 위한. 당연히 사주지. 야 후배 내가 못 사주겠어? 이거 있어요? 지금 바로 가요. 그럼. 야 그거 다이 거의 파나? 해소해? 컴투스와 함께하는 스포츠 토크의 스토킹 이제 마무리 지을 텐데 박혜민 선수 올 시즌 이만한 각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속팀에서 좋은 성적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